신용도 이제 떨어뜨리겠다라는 이제 협박 비슷하게. 그냥 가치는 한 개당 1억 9천 짜리예요. 지사는 결국은 월세가 얼마 나오냐, 임대료 바탕으로 해서 수익률을 역산해서 이거는 말을 이렇게 흘리는데 실제 가치보다 10배 비싸게 팔아버리는 거죠. 엄밀하면 그 사기거든요, 사실. 네. 사기예요, 사기. 네. 지사 아니었으면 네. 여기까지만 보셔도 너무 잘하시고 여기만 잘 버티시면은 2년, 3년 후면은 완전 퇴사각이거든요. 네. 지금은 비수기 때 막 털어내야 되는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용돈벌이 하려고 했던 게 제 갖고 있던 모든 걸 막 흔드는 그렇게 돼버린 거죠. 일단 먼저 이거 충주 요거 옆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끼고 있어요. 야, 이건 좋은데요. 네. 야, 이건 플라자 상가 들어오겠네요. 지금은 암흑기지만 아시잖아요.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 네. 네. 또 돌고 돌고 도니까 이건 굉장히 우량한 입지를 가졌고 가격이 상승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같은데 제 계획은 얘 하나 전매하든지 네. 뭐 현금 청산하고요. 경기도 하나 해서 하나하나씩 잔금을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어요. 이거 하지 마세요. 어떤 거요? 지산. 그 중도금을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해제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방법 없을까요? 이거.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완전히 제가 이런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요. 신용 불량이 되면서도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제를 시키려고 하는 소송을 걸어서 할 수도 있대요. 근데 이런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다 걸어서 그쪽으로 다 빼가는 그쵸.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해제시키기는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중도금 언제부터 그러면 한 40%면 이거 2억 4억에 대해서 대출이자를 계속 내신 거네요? 아니요. 대출이자는 그냥 그쪽 시행사에서 아 거기서 네네. 이제 언젠가 저한테 오겠죠. 잔금 대출을 하든지 하면 네. 오면서 플러스 되면서 가겠죠. 거의 한 7,500만 원 정도가 대출이잖아요. 네. 지금 그 시행사에서 그래서 그냥 중도금만 내면은 뭐 해제해 줄게 하면 좋은데 시행사도 지금 이거를 떨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포기를 안 할 거예요. 분위기가 좋아서 지금 뭐 평당 막 3천이 넘어가고 이런 거면 포기해 다른 사람 또 살 사람 많으니까 할 텐데 지금은 다들 막 어떻게든 떨어내려고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입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그냥 8만 원이라고 해서 80만 원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두 개면 160만 원이잖아요. 네. 보증금 없으면 못 받을 거예요. 많이 네. 받아야 3천? 네. 네. 그리고 6층의 지산이니까 지금 금리로 했을 때는 6%는 잡아야 될 것 같은데 3억 8천에 나와요. 3억 8천. 한 개당 1억 9천씩이거든요. 네. 사실은. 지금 매물은 한 4억 정도에 나오겠더라고요. 안 팔리죠? 네. 이게 아무리 여기가 성급하고 해도 6층에서 낼 수 있는 임대료라는 게 있는데 네. 강남도 6층이면은 정말 임대료 잘 받아야지 15만 원 수준이거든요. 네.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 안타깝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잔금 안 치게 되면 연체이자를 묻는 식으로 하고 신용도 이제 떨어뜨리겠다라는 이제 협박 비슷하게 분위기를 만들 것 같더라고요. 얘 때문에 또 대표님의 딸은 이제 앞으로 신규 투자하는 데 있어서 대출도 다 막힐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했던 그 투자 활동들이 한순간에 여기로 다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10년이라는 게 날아가 버리는 그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는 여기 중에 이제 증여를 생각하는 거 하나를 매도를 하면 한 뭐 10억 전후 정도 차액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걔를 그냥 막아버리면은 한 번에 또 뭐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 그렇게 아파트와 이 불품 없는 지산을 바꿔버리기에는 너무 가슴이 막 쓰리고 그렇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신경 써야 될 게 지금 너무 많으신 것 같고 저라면은 일단 시행사에 다시 한번 컨택을 해서 내가 그러면 지금까지 당신들이 냈던 중도금을 이자가 얼마인지 다 떠안겠다. 그리고 계약금도 내가 다 포기하겠다. 거기에 뭐 가산 이자를 좀 더 달라야 된다. 다 포기할 테니 드랍하겠다. 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계약금 10% 해서 1억 1,400에 뭐 예를 들어서 8, 9천이면 그 2억이잖아요. 맞아. 2억을 드랍하는 게 그래도 10억보다는 나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떨궈내는 게
마이너스 적더라고요. 네. 네. 또 안고 가면 계속 마이너스더라고요. 이거 지금 그냥 가치는 한 개당 1억 9천짜리예요. 지산은 결국은 월세가 얼마 나오냐, 임대료 바탕으로 해서 수익률을 역산해서 이거는 뭐 3억이다, 이건 4억이다, 딱 그렇게 계산이 되는. 네. 지금 10평 기준으로 했을 때 1,080이에요. 네. 1,080이에요. 네.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없고. 근데 맞춰지면 다행인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얘는 상방이 완전히 그냥 막혔고, 지금 거기에서 봤을 때 1억 9천이거든요, 한계가. 이미 요거를 4억 정도 더 비싸게 사신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사실. 또 다른 분이 이제 저한테 요청해주신 분이 있었는데, 정확한 특정 지역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시행사에서 오히려 이렇게 딜을 했어요. 그분의 잔금을 안 치셨거든요. 이게 10억이 넘는 구분 상가인데, 지역은 좋고, 입지는 안 좋은. 도저히 이게 감당이 마이너스 한 10억 이상 되는 거예요. 로 잘못 사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시행사에서 당신이 3억만 부담을 해라. 그럼 내가 시행사 위쪽에 다시 해서 결제를 받아서 캔슬하는 걸로 하게 되니까 딜이 들어온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여기도 분명히 요거 대중도금이랑 계약금 받은 거랑 그다음에 플러스로 어찌됐든 계약을 파토내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 대표님 귀책 사유로 해서 어찌됐든 그걸로 손해배상적으로 조금 더 요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이제 지금은 이렇지만 한 1, 2년 정도 지나면 공시로 뒀다가 5억 7천이 아니라 그래도 요거는 다시 한 4억이나 요즘에 팔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네. 그 비용 대표님한테 해소한 걸로 버티면서 그렇게 또 전략을 짤 수도 충분히 있거든요. 네. 연락을 하든지 방문을 하든지 어떻게 한번 해봐야겠네요. 마이너스 10억보다는 그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3억 8천. 네네. 죄송합니다. 지금 뭐 좀 좋은 말씀 드려야 되는데. 아니 저도 이제 이게 예상을 하고 있던 거라 큰 손해보다는 작게 어떻게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좀 해보는 게 시행사에서 말은 무조건 법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어려운 말 용어 써가면서 안 된다고는 하지만. 또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걔는 그 분양가가 얼마 정도였죠? 한 12억 정도 됐었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월세를 좀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하시는 가정에서 분양을 받으시는데 그분들이 말씀을 엄청 잘하세요. 홀리듯이. 홀리듯이. 사람을. 저도 일부러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어떻게 물론 말씀을 잘하시나 싶어서. 저기 지축역 개발되면서 아파트 단지 들어가고 그 지축역 앞에 상업지구에 이제 글린 플라자 이제 빌딩이 쭉쭉쭉쭉 올라올 그 시점이었는데 그때가 제가 한 3년 전에 한번 가봤었어요. 그 컨테이너에 분양 사무실이라고 붙여놓고 말을 이렇게 흘리는데 이미 여긴 태권도장이 다 맞춰졌고 몇 년치 월세도 다 이제 보장을 해드리고 정말 저는 뻔히 알면서도 얘기를 들으면 야 이분도 진짜 말씀을 잘 하시는구나.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물론 이제 금액마다 다르겠지만 그분들 한번 계약하면 얼마 받는지 아세요? 한 건 5천만 원씩 받아요. 1년 연봉이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리고 거기 관련된 좋은 말들은 달달달달. 그분이 듣고 싶은 말만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확 올려서 실제 가치보다 10배 비싸게 팔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분한테 5천만 원씩 떨어지는 게 가능한 구조거든요. 그러겠네요. 엄밀하면 그 사기거든요, 사실. 사기예요, 사기. 그 양반들도 다 아세요. 이게 임대료 얼마 정도 나올 건지 아는데 그런 말 절대 안 하잖아요. 저도 이제 사례 같은 거는 많이 아우 저 왜 저런 걸 하지 이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저도 이렇게 뭐 당했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 생각을 그거를 미쳐 거기까지 못 가고 그냥 순간 이렇게 하면 쉽게 이렇게 하면 되지 요것만 해서 하다 보니까 쭉 밀리면서 이제 현실로 다가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 이렇게 다 당하시던지 이렇게 계약을 하시는 거구나. 거기 가면 담당 그 말씀해 주신 분 있고요. 또 무슨 실장님이라고 또 있어요. 슬슬 돌아다니면서 툭툭 건들, 그러니까 도와줘요. 나를 탁탁 해서. 그러니까 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은. 이 한 분만 나 계속 설득이 아닌 게 이분도 이분도 툭툭 하면서 그럼 이 사람은 혼자서 거의 사방에서 공격을 받는 거예요. 설득을 당하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구조인데 아파트는 뭐 서울도 뭐 지금 재건축도 지금 쭉쭉 진행이 되고 있고 다 이거는 너무 좋으신 것 같고 대표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단은 이거 한번 시행사 만나보시고 금리 내려가고 분위기 바뀌면 또 달려들 때쯤 또 넘기겠죠. 뭐 시행사 보유분 특별 할인 분양 이러면서 어찌 보면은 되게
저는 안전한 투자도 투자가 상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임대료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사실 네, 그 네. 지역마다 입지마다 어느 정도. 왜냐하면 그 상가 상권을 이용하는 사람의 수가 딱 정해져 있기 네. 때문에 그분들이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또는 갑자기 줄어들지만 않으면 그 매출이라는 게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매출이 네. 유지되면 임대료가 같이 유지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 결국은 그 임대료가 적정 임대료가 얼마냐 그 파악하는 싸움인데 그거는 이제 많은 상가 물건들을 보고 임장도 다니면서 분석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감을 쌓아나가는 지금 대표님 아파트 투자 많이 하시면서 이제 아파트만 딱 봐도 입지 보면 여기 초중고 있고 직업은 여기가 있고 교통도 이렇고 하니까 이거 괜찮네 네. 딱 보시고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저층이고 용적률이 낮으니까 네. 얘는 사업성이 충분히 나오겠다 그거 보시고 다다닥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네.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모르세요 저도 투자하면서도 손해본 것도 많아요 네. 저도 계약금 날린 경우도 있었고 네. 처음에는 저도 잘 몰랐을 때는 속은 엄청 쓰리죠 진짜 너무 속이 쓰린데 난 아직 젊고 투자할 시간도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요거 좋은 경험, 교훈으로 삼고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 하지 말자라고 마음 다잡으면서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계속 쓰려고 네.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월세 부동산에 대해서 네. 뭐 좀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네 제가 질문할 거를 예. 좀 적어왔는데 그게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지역 같은 거를 만약에 선정한다라고 할 때 뭐 우리나라 뭐 3대 상권, 5대 상권 뭐 이렇게 유명한 데도 있고 그냥 아파트로 둘러서 항아리 같은 데도 있고 하잖아요. 어떤 지역으로 먼저 이렇게 정하는 게 좋을지 상권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뭐 주 7일 상권이 있고 주 5일 상권이 있고 근린 상권이 있는데 네. 결국 임차인분들 입장에서 보는 거거든요. 임차인분들은 주 7일 동안 일정하게 매출이 나오는 상권이 네. 제일 좋은 상권이에요. 네. 매출 많이 나오면 그만큼 임대료 많이 낼 수 있으니까 주 5일 상권이 있고 근린 상권이 있는데 주 5일 상권은 평일에는 장사가 잘 되는데 주말에는 썰렁한데 네네. 딱 직장인들이 주중에 있는데 주말에는 종로상가 거기 아무도 안 가잖아요 네. 그 주변에 강화문이나 익선동이나 힙지로 가지 네. 거긴 안 가거든요 그런 데가 이제 대표적인 주 5일 상권이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아파트 단지 있는 그게 이제 근린 상권인데 네. 뭐 위례나 뭐 양주의 옥정신도시나 네. 일산 같은 경우는 주협력 있는 그쪽이 이제 근린 상권이죠 네. 직장은 거의 없고 딱 아파트 배후 세대가 집계시설이 있는 예를 들면 지하철이 될 수가 있거나 아니면 가운데 센터이거나 그런 우리가 흔히 아는 근린 플라자 빌딩이라고 하죠 이제 근린 상권인데 네. 처음은 그쪽부터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제일 심플해요 왜냐하면 아까 주 7일 상권도 그렇고 주 5일 상권도 그렇고 거기는 사람의 수요가 직장인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사람도 있고 주변에도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도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데 근린 상권 같은 경우는 심플합니다 네네. 주변 아파트 단지 배우세대 예, 네. 메인 상권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에 뭐 105동에 산다 네. 그럼 난 어떻게 어느 길로 갈까 그렇게 하나씩 찍으면서 동선을 잡는 거예요 잡으면 가장 어떻게 보면 초급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부터 네.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지금 용산에 사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근처에 그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는 데가 그 은평 뉴타운 쪽 네. 아니면은 조금 더 가시면은 그 고양시 쪽에 네. 거기도 좀 많이 있고 거기는 일기 신도시였으니까 네. 거기 쪽 위주로 아파트 단지 쪽 보시면은 좋고 서울 쪽은 아파트 단지가 뭐 경희궁 자에도 있긴 하겠지만 네. 그 집 근처에 네. 근데 거기는 이미 기본 상권하고 좀 많이 믹스가 돼 버려서 찾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중수 정도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말 심플하게 배우세대 아파트 단지 사람들만 이용한 그쪽부터 먼저 보시는 게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이 사람들이 주부랑 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직장인도 얹혀지면 그것도 분석을 하시고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보면은 경매도 그렇고 경쟁이 좀 덜한 곳을 덜한 물건을 좀 하는 게 좋은데 맞아요.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뭐 방법이나 이런 게 있을지 혹시 경매 해보셨어요 그전에? 경매는 토지 쪽은 이제 해봤는데요 네. 다른 거는 그럼 말소 기준을 권리 찾고 그 정도는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경매 공매도 마찬가지로 그 두 개의 진입 장벽이 있어요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냐 아니면 명도를 해봤냐 딱 그 두 개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말해 사실 별거 아니다 근데 안 해보신 분 입장에서 보면 그게 굉장히 큰 산으로 다가오는 거고 그럼 경쟁이 덜한 거는 아무래도 일반 매매는 비싸요 사실 매도자가 호가를 탁 올려놓기 때문에 정말 급한 사정이 아니면
매력적인 가격에 사기는 쉽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한테 가지 않아요. 그런 네. 거는 부동산에서 다 사요. 네. 근데 반면에 그런 내가 딱 잘하는 상권의 그런 상가 전문하는 부동산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진짜로 살 VIP 고객이다, 진짜 살 사람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면 VIP 등급이 되면서 연락은 줄 수는 있겠죠. 네. 그러면 잡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또한 한 축은 이제 경공매를 이용하는 거죠. 아무래도 경매는 물건이 되게 많고요. 공매는 물건은 적은데 경쟁은 좀 덜해요. 경매에는 인도명령 제도라는 게 있어요. 법원에서 하는. 그래서 강제집행을 법원에서 대신해 주는데 공매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공매에서는 명도 소송까지 가야 지리하게 가야 돼서 그걸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셔가지고 공매는 경쟁이 좀 덜한 거죠.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입지는 그러니까 A, B, C 등급으로 나눴을 때 B 등급 또는 B 제로나 B 마이너를 사더라도 개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임대료로 역산을 했을 때 이게 5억짜리라고 했는데 공매는 경매로 사면은 4억에 살 수 있다고 하면 공매는 3억 5천에도 살 수 있어요. 그만큼 거기서 안전마진이 탁 생기니까 내가 정말 급할 때 이 가치는 5억이잖아요. 4억 5천에 던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싸게 샀으니까. 그러면 훨씬 회전이 쉽죠. 그래서 저는 일반 매매는 상가 전문 부동산하고 이제 계속 인연을 이어가는 그 하나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축은 경공매로 이용하시는데 다 같이 보세요. 보시다가 공매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물건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쭉 보다 보면 괜찮은데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있죠. 네, 있는데 이렇게 좋으면 누가 가져가겠지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또 이런 생각도 살짝 들더라고요. 임장을 안 가려고 제가 또 그러고 있더라고요. 가도 되겠어라는 생각도 있고 보고 임장 가서 막 부동산 들려서 임대 이런 시세도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아우 가봤 뭐 이런 생각이 되시죠? 예,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매주 임장을 가려면 뭐 동료 한 명이 있어서 약속 잡고 하는 게 제일 좋긴 하겠는데 좀 매주 임장을 갈 수 있는 그런 게 방법이 있을지 결국은 동료를 만드는 게 제일 좋고요. 이게 임장을 가는 게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부동산 들어가는 것도 좀 두렵고 그리고 상가 임대 시세는 알기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부동산에서도 분들 눈치 겁나 빠르게 가시죠. 예, 진짜 임대 시세만 알아보러 왔는지 경매 물건 때문에 왔는지 진짜 손님인지 귀신같이 아세요. 그래서 어설프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귀찮다는 듯이 나가라 그러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서 막막한 거죠. 임장을 갔을 때도 제가 잘 아는 게 저도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준비를 많이 하고 가시면 되는데 어떤 준비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용산에 어떤 상가가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 용산에 1층 상가예요. 그러면 그 지역의 1층 상가의 임대시세를 최대한 인터넷을 통해서 임대시세를 다 뽑아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핑을 하는데 다 명기를 정확한 위치여야 돼요. 상호까지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아시다시피 상가는 개별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같은 라인에 있어도 얘가 코너냐 가운데에 끼었냐 아니면 옆이냐 상가의 모양이 너무 길쭉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가격이 가치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해야 돼요. 모르면 그냥 물음표를 쳐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1층 물건이라고 치면 얘랑 비슷한 고 지역에 최소한 5개에서 10개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점포 라인이라든지 그런 앱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임장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다 둘러보고 내가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에 들어가야지 내가 잘 모르고 하는 상태에서 부동산 바로 딱 가버리면 대화가 안 통해요. 이분들 바로 무시해버려요. 그럼 뭐라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막상 내가 정말 귀한 시간을 특히 이제 직장 다니시면 주말 이용해 하는 연차를 써서 한나절을 다 썼는데 끝나고 나 그래서 저거 얼마지? 저거 얼마에 맞출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물음표가 가득하면은 아 이거 임장 헛됐다 그러면서 아 나랑 안 맞나 보다 점점 멀어지는 그런 메커니즘인데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한 상태에서 부동산에 가신 다음에 나는 그 경매 물건 때문에 오기도 했지만 정말로 이 경매 물건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난 살 생각으로 가시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경매 물건 보러 갔다가 상가 건물 그냥 사버렸어요. 그때 비교를 해보니까 이 물건이 더 좋은 거예요. 진짜 딱 그 마인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가서도 되게 당당합니다. 왜냐면 난 진짜 투자자니까. 그러면 아까 정확하게 파악 안 됐던 캐치한 해놨던 그런 물건들 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하고 한 두세 군데 상가 전문 부동산에서 같이 임장을 다니시는 거예요. 이분 입장에서 보면 대표님이 진짜 고객이잖아요. 사장님 저기 자리 되기 전에 저기 임대료 얼마 정도예요? 툭툭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알면 말씀해 주시고, 네. 모르면은, 글쎄, 저건 잘 모르겠는데, 아, 그때 저거 얼마 했더라? 한 200만원 했나? 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정보들이 이제 타다닥 쌓이면서, 내가 타겟팅한 그 물건, 하고 유사한 물건들이 임대 시세 데이터가 5개, 7개, 9개, 10개, 11개가 툭툭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료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끝나고 집에 올 때 되면, 아, 그래, 저 상가는 3,200이야. 보수적으로 봐도 190은 무조건 맞출 수 있어. 그럼 끝난 거예요, 사실은 상가는. 네. 네. 그리고 임장은 사실은 임장 가서 뭘 알아봐야지라는 게 아니에요. 네.